곧바로 공을 이어받는 두경민입니다. 좋다. 좋아요. 두경민의 요장. 그만큼 스텝 이길 팀답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 스텝 할 요령을 알고 있다는 거죠? 예예. 예. 두경민 라인 뒤에서 석점 들어갑니다. 두경민의 첫 석점. 그런 가운데 이제 서민수가 석점을 두 개를 성공시켰고요. 두경민의 돌파였습니다. 아, 두경민 연속 득점 원투 넘버 56대56점 차. 이렇게 되면서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유도훈 감독입니다. 유도훈 감독 하나 끊어줄 수 분이 없죠. 예. 자, 정영상 선수가 다시 투입된 전자랜드인데 두경민 패스를 뒤로 내줬고 로드벤슨이 뒤따라 들어가면서 다시 두 점. 저런 게 이제 두경민 선수가 예. 다른 발을 이용해서 이제 페널티션 들어갈 때 미스매치가 될 때 예. 벤즈 선수를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그게 이제 작년 시즌하고 굉장히 달라진 점. 네.